오늘 사용한 저감미당인 트레알로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레알로스는 감미가 낮아 설탕을 대체하여 사용하시면 단맛이 적은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레시피에 변경 없이 설탕을 1:1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용 시 반죽의 물성 변화가 없습니다. 트레알로스의 낮은 감미도에 대한 원리를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의 단맛은 높이와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설탕 단맛의 높이와 길이입니다. 다음은 물엿입니다. 설탕보다 감미는 낮지만 맛의 길이가 길어서 호불호가 심한 단맛을 줍니다. 다음은 과당입니다. 감미가 높고 맛의 길이는 짧아 입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줍니다. 이것이 과일의 단맛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용한 저감미당 트레알로스입니다. 물엿과 비슷한 낮은 감미에 길이 또한 짧습니다. 저감미당은 그래프와 같이 사람이 느끼는 단맛이 낮고 짧아 설탕을 대체해 사용하시면 단맛이 적은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